천년고도 족자카르타. 여의도 10배쯤 되는 작은 도시지만 고대 자바 문화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16세기 번영을 누린 이슬람 왕국의 수도가 있던 곳인데요. 네덜란드에 맞서 독립투쟁을 할 때 임시수도 역할도 했다죠. 민족 정신의 고향으로 불릴만 합니다. 고대 자바 문화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유적지를 찾았는데요. 지금 이제 보로부두르를 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최대 대승불교 사원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들도 있고 상당히 그 미스테리한 그 건축물이긴 하거든요. 거대한 고대 불교 유적 보로부두르. 산스크리트어로 언덕 위의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기단 위에 불상이 안치된 다섯 층의 계단식 피라미드와 꼭대기의 원형 탑까지 그 높이가 무려 31.5m나 됩니다. 아파트 10층이 넘는 규모인데요. 벽에는 아름다운 조각을 새겨놓았습니다. 대승불교 텍스트들이 이렇게 구조가 쭉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돌을 일일이 깎아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부처의 생애를 그려넣었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고대 불교 부조예술로 손꼽힌다죠. 앙코르와트도 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앙코르와트보다는 3세기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앙코르와트처럼 됐나라고 하면 좀 말이 좀 틀린 거죠. 오히려 그쪽보다 이제 3세기가 앞서니까. 유럽의 대성당들보다 400년이나 앞서 지어졌다는 보로부드르 사원. 상단층에는 72개의 종모양 탑들이 있습니다. 8세기 불교 왕국 사일렌드라가 70년에 걸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탑 속에는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제 머라비 화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돌들을 이제 운반을 한 거예요. 한 200만 개 정도의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반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이제 어떻게 옮겨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벽돌을 만들었는지. 깊고 깊은 불심이 기적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년의 세월이 흘러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불교 신자가 1%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역사상 불교, 힌두교를 거쳐 이슬람 왕국까지 번영과 쇠락을 거듭했던 족자카르타. 문화적인 다양성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족자카르타는 우리나라 경주 같은 매력 있는 곳이죠. 시간의 흔적을 따라가는 길. 달콤한 빵 냄새가 여행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야, 여기 박비아를 만드는 골목이네요. 아유, 빵 냄새가 이게 박비아인가 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볼레리에? 네. 마리슬라 끝났어요. 볼레 마스쿠? 볼레. 마울리야?
니네 바지야? Yes, yes, ring. 아. The longest pedigree. 뭘 만드시나 했는데 전통빵 박비아입니다. 밀가루 간죽하듯이 하는데 이제 겉에는 뭘 이렇게 싸고 안에는 뭐 이렇게 앙고 같은 걸 넣는데 이거 이니 아까 라임 다리 양 다리. 다리 예. 다리 까장 이죠. 아 까장 이죠. 예. 까장 이죠. 빵에 넣는 앙금입니다. 삶은 녹두를 으깬 뒤 설탕과 소금, 코코넛 밀크를 넣어 반죽한 건데요. 달짝지근하네. 구수하고 달짝지근하고.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녹두 앙금이나 고기, 과일, 초콜릿, 치즈를 넣는데요. 볼레 사야 초바. 볼레. 볼레.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보기보다 쉽지가 않네요. 속이 다 터져 엉망입니다. 근데 이게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반약 이슈냐 그럼 반약. 예. 저건 그냥 제가 먹어야겠습니다. 나 봐봐. 그래 사또랑 보라빠. 그치. 하루에 몇 스리부? 스리부. 예, 비싸. 하루에 천 개. 천안에 가면 호두 과자를 사듯. 족자카르타에 오면 박비아를 사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이미 setelah itu dimasukkan ke sini ke pan namanya pan ini. 기름에 튀기지 않고 뜨거운 번철에 구워냅니다. 중국식 월병처럼 바삭하고 담백한 맛을 내는데요. Coklat dimasukkan sini jadi dua kali matang. 철판 위에서 오래 구우면 앙금이 타기 때문에 오븐에서 속까지 익힙니다. 박비아 한 개에 2,000 루피아. 우리 돈으로 150원 정도입니다. 서민의 빵이라고 불릴만 하죠. 언뜻 만주나 월병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바삭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박비아 크림. 그 구수하고 달, 그러니까 달달한 맛. 족자가 원래는 특별한 박비아. 족자. 큰아빠 족자. 나도 또 스티브 가스냐 족자. 사실은 이 박비아가 인도네시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아, 19세기 정도에 그 복건성에서 이제 중국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그때 삐아를 가져옵니다. 삐아. 이 박비아를 가져왔는데 그때 당시에 박비아는 박이 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에 절인 돼지고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돼지고기가 빠지고 이 안에 이제 녹두를 집어넣는다든지 초콜릿을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화가 이제 된 거죠. 중국에서 전해진 박비아. 지금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간식이 됐습니다.